문재인 대통령 행사에는 진짜 많이 불려다녀셨어요. 후보 때가 특히 많았고요. 그렇지, 그렇지. 네. 네. 눈이 막 오는 날이었어요. 후보 때. 그때가 이제 탄핵 집회가 시작됐을 때. 네. 그래서 김영석 씨랑 홍대에 피아노 한 대를 딱 갖다 놓고. 네. 그것도 일종의 기획이었죠. 막 복잡하게 하지 말고 피아노 한 대 딱 놓고 피아노 치면서 음악이랑 그 시민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는 걸 해보자. 바깥에서. 네. 그래서 김영석 씨가 그때 뭐 거의 영하 뭐 한 7도 8도 막 이렇게 너무 추울 네. 때인데 막 사우나를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피아노를 추워가지고. 막 손이 고박하면서 허하면서 쳤어요. 그래서 이제 지금 대통령께서 이제 그 당시 후보였죠. 연설을 하러 이제 딱 오신 거예요. 네.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김영석 씨 음악 들으니까 신나죠? 뭐 그렇게 신나죠. 리액션도 따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한마디 일성을 지르시는 거예요. 우리 아무리 힘들어도 지치지 말고 싸워 나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데 네. 그 경상도 분이시잖아요. 네. 쌍시읍 발음이 안 되시는 거예요. 네. 지치지 말고 사우나 갑시다. 사우나 갑시다. 영석 형님,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. 지치지 말고 사우나 갑시다. 네. 지치지 우리 정말 지치지 말고 사우나 갑시다. 네.